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돈이 지닌 진정한 가치에 관심이 많고요.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흐름을 바라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학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금융과 보험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빨리 주목해주세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입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오늘 학과가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입니다. 네.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이네요. 선생님 이름이 다소 깁니다. 어떤 네. 학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 금융과 보험 산업에 있어서 좀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금융국제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국제적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해서요. 21세기의 미래 산업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과 보험 산업에 있어서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어떤 학과이면서 또 어떻게 해서 파생이 되어 나왔는지 그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파이낸스 보험 경영은요. 원래 경영학의 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경영으로 끝나니까 경영학과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세부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이제 이 경영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이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전문화되어진 경영학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데이터 금융학부라든지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세무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헬스케어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경영을 많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어떤 경영학과의 세분화 추세, 전문화 추세에 맞춰서요. 보험 분야에서도 이런 것이 전문성이 매우 강조되면서 보험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금융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보험과 관련된 경영학과가 신설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요, 사회가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발전이 되면서요, 뭐 자산관리 등 금융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특징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금융과 보험과 관련된 공인자격증의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의무화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이요.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중심으로 자격증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학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금융보험학과예요. 금융자산관리학과라든지 혹은 뭐 금융회계학과 같은 것도 유사한 형태의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이 이들 과와 조금 차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무 위주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획득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실무적인 부분이라는 게 네. 굉장히 솔깃하게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에 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모든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금융, 그러니까 파이낸스와 보험 영역은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되게 중요한 분야이긴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금융산업이 그 경제발 성장이나 발전에 매우 큰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이다라고 하는 분야는 국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의학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성이 마구 느껴지네요. 네. 그렇다면 이 학과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금융 분야는 급격하게 세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본주의가 끝없는 확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가 확장을 해가면 금융산업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융산업이 점점 확대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금융산업의 복잡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산업도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선진국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그런 일을 해결 나 대신 그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자꾸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금융과 보험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필연적으로 발전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받고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뜨거운 햇볕 아래 여전히 활기찬 한여름의 캠퍼스. 오늘은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국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 100일로 얘기는 했지만 금융기관론 전공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 강의실은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날씨만큼이나 뜨거운데요. 학과 수업은 일반 경영학 이론 이외에도 금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 소속으로 경영학부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금융 쪽으로 좀 초점을 좁혀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 자격적인 취득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취업이 좀 잘 되게끔 이렇게 좀 전략적인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말 그대로 파이니스 금융과 보험과 경영을 세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이라 하면은 이제 주식에 관한 투자와 관련된 걸 배우고 보험이라면은 보험 계리, 상품 개발과 손해사정과 같은 커리큘럼 그리고 경영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순수 경영학 원론 또는 아니면 전략 경영과 같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판매하게 맺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다. 또 다른 강의실 예를 들면 전략 경영 수업이 한창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좀 부족해. 근데 상대방 기업이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경영, 재무, 금융, 보험이 융합된 학과인 만큼 분야별로 다양한 학문과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린 생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영 전략 과목은 주로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 전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목은 기업의 행동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과 함께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개념과 분석 기법을 습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나 보험업계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금융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재무, 금융, 그리고 보험 관련 교과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화된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심화된 학습을 제공을 통해서 금융이나 보험 관련 분야로의 진출이 다른 과의 학생들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금융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졸업 전 모든 학생들의 금융 및 보험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을까요? 본인들의 지분을 서로 간에 금융감독원의 보험 파트의 보험 부분에 입사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험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조절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투자기관 쪽으로 취업을 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 보험계리사로 이제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록 2학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보험계리사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 분야의 통합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 학생들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전공에 대한 어떤 묵직한 열정들이 느껴져서 되게 좋네요. 네, 그럼 우리가 막 생기고 있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파이낸스 요리학부에 재학 중인 김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훈 학생이 생각하는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요, 국내에서 보험을 전공을 하는 몇 안 되는 특색 있는 학과입니다. 사실 금융권 중에서도 보험사를 희망을 하거나 보험 관련 자격증을 공부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보험 관련 강좌가 없고 관련 인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경영학부와도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밖에도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만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은 무엇보다 보험과 자격증 취득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부처럼 마케팅, 인사관리, 회계 등 여러 가지를 배우진 않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강좌를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커리큘럼을 잘 조절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보험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학과의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파이낸스 보험경영학 전공은 우선 경영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일단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경영대학 1학년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경제학 원론, 회계학 원론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보험 경영, 그리고 보험 관련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이를 조금 더 심화 학습하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보험수리, 그리고 손해사정론, 금융사례 분석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훈 학생이 속해 있는 이 과는 3학년까지가 이제 첫 1기이기 때문에 4학년이 없어요. 그래서 4학년에는 이제 주로 금융산업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고요. 보험수리나 관련된 뭐 보험계리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훈 학생이 그러면 일기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정훈 학생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을 딱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사실 때는 6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수능 공부로 지쳐있던 저에게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이 하나 딱 다가왔는데요. 그 비문학 지문에서는 보험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 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험하면 보험 설계사나 TV 광고밖에 모르던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셨었는데요. 초고층 빌딩, 선박, 그리고 전산시설 등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계산을 하고 상품을 만드는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막연하게 금융권을 가야겠다고 꿈을 꾸던 제게 굉장히 큰 목표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파이낸스 보험경영학 전공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데요, 굉장히. 매우 구체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어 영역 지문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네,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진학 전에는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사실 보험이라는 게 좀 낯설었다고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막상 실제로 진학을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입학 전에는 파이낸스 보험경영학 전공이 신설학과라는 점과,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험에 관련해서 특화된 내용을 배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입학을 해서 제가 3년 정도 다녀보니까 보험에서 생각보다 수학을 정말 많이 쓴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 관련된 진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진로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수학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훈 학생이 1기 입학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동기들은요, 졸업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동기 대부분은 보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파이낸스 보험경영학 전공 친구들이 1기이기 때문에 내가 1기니까 잘해야지 된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잘 돼야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기로서 갖고 있는 부담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파이낸스 보험경영학 전공 동기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금융과 보험 관련 이론들은 대학생들에게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학문인데요. 학생들은 경제신문을 읽고 스크랩하는 학회 활동을 통해 경제 지식을 스스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들을 읽고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제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처럼 거치고 있고요. 저희가 보험이나 파이낸스 쪽이기 때문에 모의 주식 같은 것도 방학마다 한 번씩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학회에서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단어 정리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과 학회인 신문 스크랩 활동 외에도 어려운 경제 관련 지식들을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금융기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오늘도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상황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금융과 보험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꿈이 이쪽과 관련된 학생들이 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평소에 경제 신문이나 경제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게 기초 상식에 쌓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와 뭐 보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인 만큼 아무래도 수학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과 수업을 따라가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혹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배우는 뭐 금융수학, 경영통계라는 수업들을 통해서 수학 기초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뭔가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졸업 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배우는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분야도 되게 선명하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결국은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특히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보험 전문가,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로도 진출할 수 있을 때고, 가장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시 보험사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 기업으로 진출해서 뭐 자금이나 회계 담당 부서를 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금융 관련된 공기업, 예를 들어서 뭐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금융감독원 같은 것들로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보험 계리 혹은 보험심사원이나 소재사정사 이런 직업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래에 이제 조금 직업군이 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재무설계 컨설턴트 같은 경우들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어떤 자격증을 따두면 도움이 될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야 금융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분석가나 아니면 자산관리사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격증이 될 거고요. 뭐 CFP나 뭐 그 국제재무설계사를 의미하는 CFP나 아니면 이 CFP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취득해야 되는 AFPK 같은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 될 거고요. 이제 정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이고 꼭 취득하기를 원하는 건 이제 보험계리사 자격증이 될 거고요. 또 뭐 손해사정사 같은 자격증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네, 관련된 자격증 또한 굉장히 많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동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공부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야 중에서요, 우리 정훈 학생이 꿈을 꾸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또 이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꿈은 보험계리사입니다. 보험계리사란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하고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계리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졸업하기 전까지 보험계리사 시험 1차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군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보험계리사 시험 2차에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가서 미국 보험계리사를 또 따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꿈 같은 이제 학과 그리고 대학을 넘어서 나라를 대표하는 보험계리사가 제 꿈입니다. 네. 정훈 학생의 그 미래가 이렇게 차근차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계획이에요. 보험계리사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꿈이나 포부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그 미국에서의 보험계리사 이러면 되게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꿈 자체도 되게 포부가 넘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좋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부가 넘치는 우리 정훈 학생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막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사실 많이 힘듭니다. 네, 굉장히 많이 힘든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1기 졸업생이다 보니까 직속 선배의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가 없을 때 굉장히 막막합니다. 사실 다른 학과 선배들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 혹은 저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막상 제가 준비를 하려고 보면 저희 학과 실전과 굉장히 다른 경우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입시 한라인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점차 사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신설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후배들까지 다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네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할 수 없다 내지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될 수 없다 뭐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아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하는 대로 보험 계리사가 딱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없애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막 듣는 것 같아요. 정훈 학생에게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을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위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통계를 바탕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를 좋아하고 다루는 것을 재밌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이지만 이제 경영학과 혹은 금융권에 취직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잘 알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뭐 통계와 수를 좋아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학생. 그게 행복한 학생이 적성이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돈 그 자체보다는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을 또 그런 흘러가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돈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런 학생들이 적성이 딱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일이 많은 직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거 하나 더 있네요. 뭐냐면 이런 보험이나 파이낸스와 관련된 금융산업은 대부분 다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 그리고 정직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정훈 학생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네, 진로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파이낸스 보험 경영학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경제 속 금융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세계 경제 부문의 전문가로서 또 금융과 보험 분야의 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